세. 샘? 차라리 너 스키나 그거 나라 인자네. 홋카이도 삿포로에서의 마지막 날. 이른 아침부터 호텔 퇴실 준비를 합니다. よかったって思う人って何人ぐらいおんねん。私こんな文化はもうなくせばいいのにって思う。これ置く文化な。그거신발신고침대에올라가는사람을위해서있는거아니야？日本人はありえへんやん。저거저거말려있다。これあまりにも깨끗하게하면청소하는사람은그렇게조금더럽게해야지。일부러？응일부러。그건맞아。가자。그건맞지만마음의안정을위해서。오늘도기존여정과마찬가지로국내선을탑승하지만여유있게공항에도착했습니다편히쉴수있는라운지에서커피를마시기위해서죠배를채울음식이준비된라운지는아니지만다양한여행객들사이에섞이는라운지는항상설레입니다오늘의목적지는이미본채널에서여러차례나왔던장소나고야로갑니다여행으로가는것이아닌꼭들려야할일이있어서가는거예요이번이동을끝으로잠시만장거리이동을쉬어가려합니다저희는나고야공항을피자집으로도인식하고있습니다나고야에도착했습니다또일본에서만보던광경이보이네요안전벨트사인이꺼졌는데도왜아무도안일어나 URL 만에맞던거큐슈여행에서도봤던이장면은몇번을봐도진규합니다비행기에서내린후곧장피자를먹으러갑니다이미지겹도록소개된공항놀이신용카드혜택으로먹는공짜피자는여정이끝난여행객을공항에더머물도록잡아둡니다당분간은나고야공항에올일이없을것같아조금아쉽기도했습니다나고야시내에도착하여나고야의마스코트중하나인나나짱을지나갑니다연세가쉰살이넘고키가6미터가넘는거대마네킹이라그런지여행객들은꼭인증샷을남기지요중요한볼일하나를마치고하룻밤머물호텔로이동합니다수고오셔요왜아슬퍼요내일부터집없어아어떡해요오늘도더많이썼어여기비싸나고야는비싸완전비싸지금껏머문장소에비해비싸다는거지사실그리부담스러운가격은아닙니다 오들어가자마자바로세면대가보이고방에오방이정말깨끗해아책상이 이거여기서작업하기는좀어려울것같은데의자가 이게의자구나여기는노마드워커가오기에는약간애매한부분이있긴하네요이거가아는だけでもいいよな토일레どこなん？ここ？ああ、あ、清潔やな。샤워실이네욕조는없고베란다는뭐냐고뷰가꽤좋을것같아옆에있는오피스마루미오피스밖에보이는데완전도시뷰다마이인자나호텔에무거운짐을내려놓고저녁을먹으러갑니다일본에도이런게있네昔はもっとあったけどな본적있어小さい頃おばあちゃんが連れてってくれた식후소화까지시키며호텔로돌아올거리를계산하여걸어서는조금먼곳까지갑니다나고야필수인증샷이나나짱마네킹이라면나고야최대규모를자랑하는오스상점가는여행객의필수방문코스입니다상점가의불은환하게켜져있지만행인이많지는않았습니다오늘갈저녁식당인브라질식당
여기 통닭은 비주얼을 절대 배신하지 않는 맛을 자랑합니다. 아, 땡치네. 와, 옛날에 여기 사람 진짜 많았는데. 알지? 옛날에 어떤 분위기인지 알지? 아, 브라질의 사람들이 이에 파인쳤다거나. 그런 것도 있고 관광객이 안 와서 그런가? 가득했는데. 전염병 이후로 처음 방문한 식당은 예전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개꼬 대파크네. 이게 반이요? 좋아요. 와, 한 마리 안 씹는다. 그러면 될까요? 그럼. 햄버거 크기가 보통 햄버거의 1.5배 이상 크고 통닭도 한 명이 푸짐하게 먹을 양입니다. 방금 해체한 통닭구이 맛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 진짜 사시보인다. 아직 커버티네, 건마. 맛있다, 역시. 맑은 맛. 야생의 맛. 이거는 따로 소스가 전혀 필요 없어요. 소금도 필요 없고 간이 완벽합니다. 나고야에 둘이 오면 한 번씩 여기 오고 싶어져요. 오! 야바. 맛있다. 민호 맛있다 뜰까 볼까 와가는데, 私は 쓰기, 이라 니코 쇼크 시스기잖아요, 타이틀. 죄송합니다. 완전 거기랑 거기랑. 완전 정말 치킨 치킨이었던데. 내가 좋아하는 치킨 닭고기. 여기랑 맛닭고. 맛닭고 맛있어. 여기는 브라질 식당이니까 통닭이 있는데요. 저희가 있는 지역에서는 통닭을 먹기가 힘들어요. 아, 거의 어려운 모습이고. 통닭고에는 그런 물이 많이 있어요. 마지막 통닭을 한 입에 쏙 집어넣고 매우 흡족한 기분으로 저녁을 끝내는가 싶었는데 食べたいな. 미키가 아무래도 후식이 먹고 싶은가 봅니다. 치킨 食べて 아이스 食べて 탄산 飲んだら 終わりや. 돼, 우치라. 소프트크림 食べたいな. どうしよう. 먹고 싶으면 먹어. 나도 먹고 싶은 거 먹었잖아. 왜? 배불러서 그래? 야, 배불러도 食べれるけど. 食べても太りませんよねって言うけど我慢しとるからめっちゃ. 저희 살 찝니다. 바로 찝니다. 하루에 16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있고요. 엄청 힘들게 매일매일 참고 있어요. 참는 시간이 길어요. 먹는 장면이 주로 나오고 완식하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잘 먹는데 살이 안 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 둘이 매일 괴롭습니다. 괴로운 시간을 견디고 있고요. 괴로운 시간 참고 있어요. 이 같은 말인데 어쨌거나 괴롭다는 얘기예요. 먹는 걸 참는 거는 절대 하루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집에 가자. 하루만. 하루만 자는 집. 응. 다음 날 아침 16시간 공복을 보상받기 위해 조식 뷔페로 갑니다. 호텔 조식을 먹기 위해 숙박비에 1인 만 원가량씩 추가하였는데요.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은 느긋하게 호텔에서 조식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최근 고기를 많이 먹은 관계로 의식적으로 야채를 가득 담습니다. 잠시 지금 생활을 멈춰가야 해서 특별히 든든하게 먹어둡니다. 야채 주세요. 배부러. 벌써 그만 먹어. 야. 배부른데 왜 먹어? 아, 다시 한 번만 먹어야 돼. 그만 먹어. 저희는 오키나와와 홋카이도, 나고야를 여행하다가 백신 3차 접종일이 다가와서 장모님 댁에 와서 지내고 있는데요. 어제 3차 접종을 했고요. 잠시 안정기를 가질 때까지 여기 머물 예정인데, 아, 참고로 저 뒤에 있는 건물은 자연재해가 있을 때 대피하는 장소입니다. 저는 처가댁에서 혼자 유튜브 편집을 하고 있었고 미키는 10대 조카가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에 공부를 하러 가서 차로 마중을 갔어요. 이따가 다 같이 합류하면 불닭볶음면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불닭볶음면을 먹는 게 처음인 세 명이 함께 마트를 찾아왔어요. 네, 미트. 待って待って私違うのにする私これにするじゃカルボブルダック. 지금은 일본의 큰 마트라면 한국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하노히 도스루? 오빠가 오카시 뭔가 갖고 와. 오카시? 미키네 오빠의 막내 아들 류오스케가 어버이날을 위한 선물을 삽니다. 너스루 これ別のレジンですね.
買ってあげるわ。いや、それは意味ないや。あの、若い女性が飲むようなやつは飲まへん。あ、そう。結構高いんやな、ビールって。ビール、あ、この辺か。 미키도 어버이날 선물을 고릅니다. 예, 노래야로. 미키에게는 엄마, 류스케에게는 할머니 되시는 분의 선물을 그녀의 딸과 손자가 함께 고릅니다. 1번 인기는 스카이브 있냐네. 그래도 괜찮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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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 자, 그래 시마스. 잘해요. 하하노 히. 일본의 어버이날은 꼭 카네이션을 선물하지는 않나 봅니다. 何なんこのセッティング。スタジオかよ。いいな、カップってラクで。料理せんでよく。あ、これ全部かけたら辛いと思うけど、やっぱりかけやねえか。かける。かける。うわ、もう眠せがめっちゃ辛いもん。これです。これを今更食べるってだいぶ遅れとるような。そうなんや。何年も前にブームになったんや。日本でいうタピオカみたいな。 そうかな。向こうでもタピオカ流行ったけどな。そうなんや。それと同じぐらいに流行ったんじゃない。うん。いただきます。いただきます。ああ。うん。食べれる。けど、まあ想像通り。辛い。辛いかな。辛いな。うん。辛いけど美味しい。でもこれ体にごめんやけど悪い気がする。 けどね、まだ二口目ぐらいは異性がいいけど、そのうちやっぱりあのたまにぐらいじゃないとこんなん毎日食べたらいかん気がする。でも美味しい。味は美味しい。りょうすき辛いの苦手？割と得意。得意。うん。でも量が少ないから。うん。私食べれるよ。逆にこの量でちょうど。私負けやんからな。最初はな。うん。 これのモッパン見て大げさやと思ったん俺。うん、大げさじゃないな、本当に辛いな。意外と、うん、辛い。今すんなか1位。甘いやつやん。1位。量少ないもんこれは。これ辛いわ。やった、優勝。辛くないできない。韓国人はさ、やっぱ毎日のように辛いもん食べんの。でもこの辛さじゃない。そんな。うん。 全然食ってないやん。完食。辛いな。辛い。辛い。なかなか弱音吐かんのにな。辛い。やばい。今がピーク。 でもこれで辛さめっちゃ飛ぶ。ああ、うまっ。まだ食べれてないんや。うん、大丈夫。ちょっと目がおかしい。だからちっちゃいカップにすればよかったのに。自分の甥っ子やろ。食べたってはよ。かわいそうや。これ聞くことして成り立つか。成り立つ。そう。うん、りょうすけが可愛いんだ。食べました。ああ、 人におすすめできる。せんせんせん。うん、やめた方がいいよっていう。まあ辛いの好きな人なら。いいんじゃない。辛い。すごい日になっとった。それはいつ買ったの？それ家にあった。それすごい糖分なんじゃないの？最大やから。糖分のないものとまだお茶とか頭回らなるで。 なあ、自分も子供の時気にしてなかったけど、コーラとかめっちゃ飲んどったけど。え、それは何なの？え、これいつの？ごちそうさまです。ごちそうさまです。ごちそうさま。